여기 열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아니야? 김밥집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희 김밥 두 줄만 싸주세요. 여기서 김밥 사고 GS 편의점 바로 앞에가 여기가 대호 아파트. 일로 올라갑니다. 여기 사만 그린 아파트에서 올라갑니다.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조용히 말해야 돼. 아니,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 호수 한번 보고 가자. 아, 여기 대호 아파트에서 네. 족두리봉 쭉 올라서 향로봉 비봉에서 인생샷 하나 찍고 네. 3호바에 들렸다가 요렇게 국이 이러고 막 국이 탐방 지원 센터로 내려오겠습니다. 네. 고고. 근데 우리 일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일로 가야 돼요. 네. 비봉을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 둘레길입니다. 갑시다. 진짜 시작부터 이렇게 경사가 있네. 아, 사람들도 그래도 꽤 많이 오는데 진짜 10분 만에 만난 암릉. 와, 진짜 멋있네. 아이씨. 대박. 아, 햇빛이 점점 드니까 날이 좋아지는 거. 일로 못 가나? 쉼 없이 오르는 듯한. 저거 보여? 계단? 저 쭉 올라가야 돼 이거. 와, 너무 웃긴다. 아니야, 막상 가면은 저기가 제일 그럴 거야. 고고. 이게 몇 리터냐? 900리터. 맛있다. 무릎 보호대를 하고 가야지. 그래. 오쌰. 와. 그니까 밑에를 보지 마. 앞만 보고 가. 위로 가야 돼? 이리로 가야 돼? 쭉 가야 돼, 위로. 이리로 가야 돼? 이리로 가. 흔들려서 날 것 같은데 미끄러 보이지 않아? 다시 고고. 그대로 멈춰라. 여기 지나면 좀 이제 수월해. 여기 지나면 돼. 가보자. 물이 확실히 반응이 왔나 봐. 그 파스 붙였는데 후끈후끈해 지금. 원래 항상 하산할 때 후끈후끈한데. 너무 좋은데?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내려가야 돼? 여기로 내려와야 돼. 아, 그럼 난 안 올라가. 그래, 나 갔다 올게. 아무런 보는 사람이 없는데. 올라가서 내려올 때 편한 길로 내려가면 되지. 오씨.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오랜만 할 것 같은데 윤정이? 오씨. 아, 저쪽 길도 있네. 그러니까요.
하고. 으야. 와, 여기 진짜 멋있네. 여기 조심해, 윤정아. 특두리봉. 두두둥. 귀여워. 너넨 날지도 않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이제 바로 향로봉으로 가야 해요. 진짜 멋있다. 와. 이제 비봉과 향로봉을 향해. 고고. 저기가 족두리봉이었어요? 아, 그 뒤로 내려오면 여기. 저길 내려온 사람 있어요? 아니, 헬멧을 쓰고 내려오시는 분들. 아,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 네. 여기로 내려온데 사람들이야. 아까 우리 거기 들렸다. 대박. 저기는 진짜 줄. 나 10억도 못해. 진짜 10억도 못해. 하려나? 아니, 근데 안전하다는 게 보장이 되면 할 수 있지. 와, 여기를 어떻게, 이거 거의 미끄럼틀 아니야? 아, 이제 확실히 여름 다가오니까 금방 열이 오르네. 까만색이 아니어서 그런 색깔 내 스타일이야. 또 봉 올라가는 길. 거기서 또 화이팅 해봅시다. 저기서 우리 내려온 거야. 근데 저기를 이렇게 내려온 사람이 있다는 거야. 저 벽을. 그럼 어떻게 내려와? 이 매끈한 벽을 어떻게 내려와? 그래도 학문이야. 일단은 공포감이 오니까 그럼 몇 번을 다시 가봅시다. 공포감이 사라지니까 이제 집안나죠. 갑니다. 그러면 안 되네. 특히 이제 다리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한 70% 정도 주고. 인수공간으로는 거기 가다가 중간에 통천문이라고 써. 아. 하늘하고 통하는 문이라. 아. 산은 참 갈 곳이 많아. 갈 산도 많고 봐야 할 것도 많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구경하지. 네. 와. 진짜 멋있다. 와. 아이고. 지금은 혼자 있는 것 같아. 향로봉. 와, 지금 헬기가 떴는데. 저기가 비봉 정상. 정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저기가 사모바이. 고고고. 비봉 0.15. 비봉. 와,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 이게 메인이거든. 인간을 조종하기 위해. 와, 이거 올라가야 돼. 기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와버리는 거야. 아니, 저기 내려오고 있어. 여기 쿠플소바위. 와, 고고. 와.
와, 이제 올라가야 되네. 이봉정상. 와, 여기 올라오는데 너무 올라가서 와요. 내려오기가 힘들어서 올라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아, 그래요? 여기도 올라가는 데예요? 올라가긴 올라가긴 한데 여기는 무섭. 여기는 못 올라가는 거죠? 아, 내려오기가 더 내려가 더. 저기는 못 올라가. 아, 저기 아가씨들 저기 친구 어린 젊은 아 저쪽에 오르네. 다 무서운데 지금. 원래 사람이 인적이라서 그래요. 아, 저 사람 자체가 어 괜찮다. 저기 삼각꾼이. 어 무서워. 맛있었어요? 아니요. 으아. 여기 이제 너무 시원한데요? 이제 아, 나와. 사모바이까지 가면 끄끄끄. 오. 멋있어.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당당한 표정. 당당한 표정. 오늘은 방울토마토 김밥 커피 믹스. ASMR. 방울토마토 하나 드실래요? 어. 시원하게 갖다 드세요. 30 안 넘었어요? 넘었어요? 넘었어요. 젊어 보여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31하고 하나는 28인데 31는 여자친구가 있고 28은 없어가지고. 28은 아직 한창 창창하잖아요. 맞아요, 아직. 야, 괜찮으시면 아버님 하실래요? 아버님이라, 아, 뭐, 아, 어, 아버님. 아, 나이가 우리 아들하고 몇 살 차이 나는데, 우리 아들. 너무 차이 나요, 저희가. 5살? 더 나요? 저희가 35이에요. 그럼 7살 차이 나는 거예요. 연상연하 괜찮아요, 아버지. 갑자기 조용하신다. 아무 말 안 하시는데. 우리가 워낙 동안이어가지고. 동안이네. 갑자기 나이 듣고 한, 어, 마음이 짜게 식으셨어. 지금 우리 아들 있잖아. 지금 나이 차이 계산하고 있었어. 7년 차이인데 7년 연상은 어떠니? 동현이는 몇 살이야? 우리 30이야, 30. 서른이면 좀 이른다. 5년 차이. 아니 올라가는 건 어떻게든 올라갔는데 내려가는 게 나고 내려올 때 나 거의 이렇게 누르면서 내려왔어요. 이렇게 이제 맛있게 밥 먹고 사모바이 갑니다. 고고 사모바이. 와, 근데 사람들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 와, 수민이의 도전. 만세! 만세! 어우, 나 저거 아, 못해. 난 내려오는 거. 아, 이제 도움을 받아 사모바이 오르고 하산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진짜 발 지탱하면서 내려와야 돼. 지금 위험하더라고. 근데 진짜 아까 그 아저씨 너무 고마웠어. 나 찍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어. 포카리라도 한 입 드리지. 엄마야. 근데 그 아저씨 대단하다. 그지? 지탱까지 해도. 아니, 이거 발로 돌멩이 해주셨다니까? 근데 그러기 쉽지 않거든. 어, 나 그래서 내가 처음에 내려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막 미끄러지는 거야. 그 아저씨가 중간까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발 지르라고 계속 이렇게 내려와 줬어. 그러는 거 나 다 영상에다가 찍었어. 아니 진짜 그때는 생명의 은인 녀석. 그 순간 난 진짜 우리 이런 봉을 다 올라온 거야. 우리가 와 중간에, 멋있다. 아,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다 올랐단 말이야. 승가사로 하산하겠습니다. 절. 와, 끄끄끄. 내가 선주다. 끄끄끄. 벌레가 너무 많아.
오늘 고생 많았어. 약간 정정 같은데? 역시 말가 말가. 짠! 맛있겠다. 약간 칼국수 느낌 난다. 면이. 먹어봐야겠다. 벌써 반은 중간나. 진짜 배고팠어. 맛있겠다. 지평 어느새 감자다. 짠. 제일 맛있어. 딱 아는 맛. 지평으로 먹었어 이제 앞으로. 우리 그때도 얘기한 거 알아? 장수랑 지평 말아 먹자고. 아니 근데 사실 호랑이랑 이게 이런 거 탄산이 이게 좀 덜했던 것 같아. 우리 먹은 술. 거의 다 줬어.